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공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스민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실용성은 시작할게요.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왠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할게요. 프라이머를 적당량 얼굴에 발라줍니다. 자스민의 윤기 나는 피부의 베이스가 될 거예요. 자스민은 좀 어두운 피부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데 중 가장 어두운 걸 사용했어요. 원래는 쉐딩으로 사용하는 파데인데 이번에는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너무 어두운 색이라서 못 쓰고 있었던 컨실러도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잡티를 가려주세요. 눈썹을 그릴 거예요. 평소에 하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 아주 짙고 선명한 브로우를 그려줬어요. 좀 앵그리버드 같아요. 초콜릿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게요. 먼저 거의 발색이 없는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밝은 펄감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쌍꺼풀 안쪽과 눈썹 끝 쪽에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홀에 음영을 줄 건데요. 저는 정확하게 쌍꺼풀 바깥쪽에 음영을 주는 게 좋아서 먼저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둬요. 언더도 이어서 음영을 주세요. 여러 번 블렌딩 해주고 약간 옅은 갈색을 두터운 브러쉬를 활용해서 주변을 블렌딩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아까 사용한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한번더 하이라이터를 줬어요. 눈썹 뼈와 쌍꺼풀 라인,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도 이어서 음영을 줬습니다. 경선이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볼게요. 점막을 채우면서 좀더 두텁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를 위로 빼줄게요. 그리고 기존의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언더도 이어서 칠해줄 거예요. 앞머리를 칠할 때는 위 라인과 언더를 잘 이어주세요. 눈 앞머리에도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언더 부분에도 마스카라 칠을 해주세요. 윤기 나는 자스민의 피부를 표현해 볼게요. 하이라이터 존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펄 파우더를 쓸어주세요. 어두운 장미색을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광대 아래쪽에 쉐이딩을 주듯이 블러셔를 사용해 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앞머리부터 노즈 쉐딩을 선명하게 넣어주세요. 벽돌 컬러의 립컬러를 발라줄게요. 립컬러 고르는 게좀 어려웠는데 이게 제일 비슷한 립컬러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자스민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알라딘이 좀 반할만한가요? 귀걸이 자꾸 빠져. 아니, 양냄비를, 아, 양냄비란다. 그 요술램프 같은 거 찾았는데, 골동품이라서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못 샀거든. 그런 기분이야. 웃겨서 못하겠어. 따따따따따따따따비비 마비디. 앞으로 100가지 소원을 더 빌게 해주세요. 천재인데?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 안녕. 이게 진이가 되시고.